모로코 선수 프린스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린스 선수도 승리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11승 달성에 성공하면서 이제 3위 자리를 더욱더 굳히게 됐습니다. 오늘따라 좀 더 길었던 3세트였습니다. 승리 소감 들어볼게요. 크로코 선수. 일단 아직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뭔가 제가 인터뷰를 좀 잘해야 될 텐데 너무 힘드네요, 일단. 네, 정말 그 모든 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또 3세트가 워낙 길었고 마지막에 대역전극이 되다 보니까 좀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잘 감안해서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스 선수도 소감 들어볼까요? 이거 되나요? 네, 들려요. 크리스 선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승리 소감 부탁드립니다. 오늘 팀원들 전체적으로 힘든 경기였는데 마지막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따라주느라 고생했고 오늘 승부 예측이 이제 전부 KT 쪽이었는데 네, 좀 보기 좋게 이겨준 것 같습니다. 롤을 좀 더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KT 승부 예측 하셨던 분들 네, 뜨끔하실 것 같은데 축하드리고요. 프린스 선수 POG 포인트 오늘 1100점으로 올라서면서 롤러 선수 제우스 선수와 공동 1위를 달성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소감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3세트 받을만 했다 생각하고 제가 봐도 좀 잘 멘탈 챙겨주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나저나 프린스 선수 몸은 좀 괜찮으세요? 열은 좀 내렸는데 기침은 많이 안 한 상태라서 지금 열심히 참고 있어요. 또 이런 코로나 이슈가 있다 보니까 프린스 선수 대신에 이렇게 경기장에 프린스 선수의 분신이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입장 때부터 정말 시선 강탈했는데 마음에 드세요? 네. 저번에 판넬이랑 같이 들어왔는데 팀원들이 이번에도 똑같이 안 오고 판넬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저렇게 좀 센스 있게 해서 팀이 준비한 것 같아요. 크로커 선수는 좀 마음에 드세요? 어떠세요? 일단 어깨가 좀 걸리적거려가지고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데 일단 오늘 최하위 잘했으니까 일단 가지고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3위와 4위의 대결이었던 만큼 정말 긴장이 많이 되셨을 것 같고 맞상대한 KT가 또 기세가 만만치 않다 보니까 더 견제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KT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을 가장 준비하는 데서 포커스를 두셨을까요? 일단 KT라는 팀과 저희 팀이 어떻게 보면 게임한 스타일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도 저희 팀이 좀 더 잘한다는 자신이 있었고 일단 오늘은 그렇게 막 잘한다라는 식으로 보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일단 바텀 중심적으로 좀 많이 준비하면서 에이밍 선수 견제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희 팀적으로. 에이밍 선수에 대한 견제를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1세트는 또 크로코 선수의 그 꼬리맛으로 사실 경기를 견인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스카너가 많은 일을 해줬는데요. 원래 불리한 팀의 스카너는 좀 할 게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크로코 선수의 스카너는 달랐습니다. 불리한 팀의 스카너 입장에서 어떤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좀 경기를 임하셨나요? 일단 제리가 그때 정화를 들고 있긴 했는데 스카너 궁은 제압이라서 정화로 안 풀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제리를 많이 포커싱했고요. 거기에 일단 룰루가 조금 서포팅을 많이 잘해주는 챔피언이라서 간간이 룰루도 잘라 먹으면서 조금 씹고 뜯고 맛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진 플레이를 보여준 스카너가 놀랍게도 크로코 선수의 이번 서머 첫 픽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준비 과정이 있었던 건가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준비를 잘 하지도 않았고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와 그러면은 그냥 재능인 건가요? 그냥 쉽더라고요 해보니까. 와 오늘 너무 멋진 대답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프린스 선수 3세트에 상대가 칼리스타 없이 시비루와 함께 암호물을 뽑았는데 혹시 예상하셨나요? 암호무는 예상을 못하긴 했었는데 어차피 레오나 아니면 암호무라고 생각을 하고 레오나 아니면 CC챔 비슷한 거라 생각하고 있었던 거라가지고 크게 구도가 달라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상대 해보니까 막상 어떠시던가요?
이게 정화가 없을 때는 압박을 인게임에서 많이 받아가지고 한타를 못하긴 했어요. 그런 느낌으로 뽑은 픽이라서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역할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상대 아무무 픽이. 챔피언마다 또 어떤 역할을 노리고 나온 픽이다 이런 것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3세트 정말 대단한 역전승이었는데 돌고 돌아서 제리 엔딩이 결국에는 나오게 됐습니다. 좀 만골드 차이로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제리 엔딩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사실 시비르도 제리에 비해서 절대 캐리력이 밀리는 챔퍼가 아닌데 좀 초반에 라인전 상성을 좋은 픽을 받은 것도 있었고 이제 운영의 흐름에서 제가 자원을 좀 몰아먹은 것도 있어가지고 팀원들한테 무조건 이겨준다면서 제가 끌고 갈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결국 이겨주셨는데요. 그 마지막 승리를 견인했던 마지막 바로 난타 장면 저희가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4용 한타였죠. 여기서 엄청 짜릿했는데 각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프린스 선수 한 말씀 부탁드려요. 이제 상대가 다 흩어졌는데 시비르가 뚜벅뚜벅 앞으로 와가지고 죽였어요. 그리고 계속 따라가면서 때렸어요. 사실 일단 용스틸도 크로커 선수가 하신 거잖아요. 일단 크로커 선수는 각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그냥 용스틸이라고 하기 좀 그렇네요. 뭔가 그냥 별로 스틸 생각 없이 썼는데 먹어가지고 좀 운 좋게 먹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시는 리브 샌드박스인 것 같습니다. 자, 아직 플레이오프 2라운드 직행 가능성이 약 1% 정도 리브 샌드박스 남아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다음 상대는 플레이오프 2라운드 진출 가능성이 99%인 T1과 만나게 됐는데요.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오늘 했던 3세트가 승리할 확률이 거의 1%도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이뤄냈었던 만큼 저희가 2라운드로 바로 진출할 수 있게 1%를 뚫고 연승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린스 선수도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각오는 이제 말 말고 이제 행동으로. 와. 뭐 하려고? 오. 어떻게 보셨어요, 크로커 선수? 이상한 놈이라서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거든요. 조금 애가 어디가 한쪽 모자라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제대로 한번 풀어보네요, 역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보다는 행동으로 또 각오를 보여주신 프린스 선수. 다음 T1전도 제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